안녕하세요. 미랄교회 부목사 한화수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필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관심을 갖게 된게 예수님은 어떤 곳에 관심이 있을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 관심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한번 진지하게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한 가지가 발견됐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봤더니만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제자가 돼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어떻게 될수 있을까? 그 제자의 길은 어떤 걸까?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도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강의를 통하여서 제자가 되는 길로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강의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을 얘기하죠. 어떻게 하면 능히, 어떤 사람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죠? 자기 가족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기 목숨까지 뭐 하는 자? 미워하지 않는 자는 제자가 못 된다니까 바꿔 얘기하면 미워하는 자는 제자가 된다. 그쵸?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7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역시 이제 네거티브 로직,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논리를 통해서 제자가 되는 길을 제시하는데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 말에 의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죠. 33절,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도 역시 부정적인 논리죠.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수 있다? 제자. 자기 가족들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자기 소유를 버리는 자. 사람이 어떻게 된다? 제자의 길에 들어선다. 제자가 될수 있는 컨디션. 컨디션이랄까요? 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게 뭐냐면은 의미입니다. 의미. 뭐라고요? 의미. 이세 가지를 예수님이 지금 컨디션을 말씀하셨는데 이세 가지가 주는 의미예요.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할까?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거 딱 보면요. 제자의 길은 참 멀고 험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은
제자의 길은 알고서는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이게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알고선 못 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기 목숨 버리셔야 되거든요. 전재산 다 파셔야 되거든요. 예, 지금 갖고 있는 직업 그런 거다 내던지셔야 되고 예수님만 따르셔야 되고 그 십자가도 지셔야 되고요. 이거가 의미하는 이 컨디션이 의미하는 바는 제자의 길은 알고서는 못 간다는 거야. 그럼 제자의 길은 어떻게 해요? 어떤 길이라는 거야? 모르고서 따라 나서는 겁니다. 뭐라고요? 해보세요. 자기 가족들이에요. 아내, 형제, 자매, 부모. 그 가족들과 자기의 목숨까지 뭐예요? 미워. 미워는 관계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관계에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랑, 심지어 자기 자신 자체도 부대낀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는 이런 갈등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돼요? 관계 갈등이 시작된다니까요. 갈등이 되지 않았던 게 따르기 시작하면 이런 가족들과 갈등이 시작되고, 저도 따르기 전에는 뭐 갈등이 안될수 있었던 게 예수님 열심히 따르고자 하니까 갈등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자기 목숨까지 이제 미워하는 이런 관계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여기 나오는데, 이거는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자기 몸 하나도 이렇게 간수해가지고 살아가기가 이 세상이 지금 힘든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라는 거는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자기 소유를 버리는 자, 네. 이거 가장 힘든 거죠. 예.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건데,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뭐 포기 같은 거, 그런 거뭐 굳이 신경 안 쓰고 갈등 안 되고 고민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부터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포기할 게 생기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게 생겨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가족들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고요. 정말 힘겨울 때가 생길 때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힘겹게 갈 때가 너무너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포기하면서 가야 될 때도 있어요. 질문?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러면 이걸 알고서는 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는 겁니다. 이게 마치 저는 이거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결혼과 똑같구나. 결혼. 굉장히 비슷합니다. 결혼 관계가.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 막 이런 것도 우리는 신부고 교회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다. 이거 결혼 관계거든요. 신랑과 신부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에는 결혼 관계로 신앙을 보는 게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미지가 결혼의 이미지가 많다고요. 근데 이것도 결혼의 이미지로 접근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지금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무진장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결혼이 이렇게 힘든 건줄 알았다면은 제 아내도 저한테 얘기하고 저도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야. 했다, 안 했다? 아, 안 했다니까요. 결혼이 이렇게 힘든 줄 알았다면은 안 했습니다. 결혼 무지하게 힘듭니다. 자식 낳아가지고 기르는 게 이렇게 힘든 건줄 알았다면 자식 안 낳았죠. 내 자식이 낳잖아요. 버릴 수도 없죠. 열심히 키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이 결혼을 모르고 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결혼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결혼은 몰랐지만. 결혼 예비학교도 다녀서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았어요. 성격 유형 서로 조사했습니다. 아내는 ISTJ형이고요. 저는 MBTI 그 성격 유형 테스트에서 ENTP형이에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담까지 받았어요. 아내는 이러이러한 유형이고 저는 이러이러한 유형이니까 서로가 너무 다르고 그래서 충돌할 수 있습니다. 연애 때다 알았어요. 연애 때다 조사했다고요. 싹 조사했어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고, 이 남자는 어떤 남자인지. 함께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라는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거든요. 그 책도 서로 읽어봤어요.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사랑 언어는 무엇인지, 나의 사랑 언어는 저의 사랑 언어는 무엇인지 서로 알게 됐어요. 저는 인정하는 말, 저희 아내는 함께하는 시간, 이렇게 서로 사랑의 언어도 확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니까, 이야, 수월해질까요? 어려울까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결혼 알고서는 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의 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가족들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 십자가를 지는 자, 자기 소유를 버리는 자, 이거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의 길은 알고서는 못 간다? 그러면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인가? 모르고서 따라 나서는 길이다? 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영어로 쓸게요. How follow? 어떻게 따라 날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그죠? 어떻게 따라 나설 수 있을까?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자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맨 앞에 뭐가 있죠? 무릇 내게 오는 자. 뭐라고요? 무릇 내게 오는 자. 이거에 뭐가 다 걸릴까요? 이게 다 걸려요. 뭐라고요? 이게 다 걸린다고요. 여기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영어로 보면 If anyone comes to me 라고 되어 있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여기 내게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이런 거다.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자겠죠? 맞나요? 아무나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자가 예수님께 가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가는 자. 그래서 물은 내게 오는 자라는 거 안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돼요? 따라 나서는 겁니다. 따라 나서는 거라고. 어떻게 따라 나설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따라 나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따라 나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큰딸을 통해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사는 그 집 근처에 한강공원이 있거든요. 그 한강공원을 가끔 제가 산책을 하러 나갑니다. 산책을 하러 어느 날 제가 여전히 이제 똑같이 그 전과 똑같이 나가려고 하는데 큰딸이 갑자기 저한테 같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민아, 같이 가면 좀 많이 걸을 텐데 괜찮겠냐? 날 따라오면, 아빠를 따라오면 좀 많이 걸을 거야. 괜찮겠어? 물어보니까 큰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괜찮대요. 그럼 따라와. 그래서 갔거든요. 한강공원 한참 걷는데 얘가 갑자기 멈추더니 울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울어? 힘들어. 다리가 아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분명히 말했잖아. 아빠 따라오면 뭐 한다고? 힘들 거라고 얘기했지.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아빠 따라왔어? 분명히 아빠가 먼저 얘기했는데. 하민이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아이고, 눈물이 나네. 뭐라고요? 이게 따라 나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자도에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좋아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뭐가 가능해요? 그분을 따라 나설 수가 있어요. 보기만 해도 끔찍한데 따라 나섭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너 혼자가 그러죠. 너 혼자가. 저도 그 자녀랑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아빠 혼자 갔다 와 그래요.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 근데 관계가 굉장히 좋고 제가 막 선물 사주고 막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축복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관계가 좋아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나서면 따라 나와요. 간대는 거야. 맛있는 거 사준다니까 간대는 거야. 중요한 건 뭔가 뭐라고요? 이 좋은 관계라고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 관계라고요. 예수님을 좋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좋을 수 있을까? 정말. 그렇잖아요. 26절과 27절과 33절은, 26절은 뭐가 있죠? 자기 가족들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 27절은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다음에 33절은 자기 소유를 버리는 자. 여기서 질문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다 붙어 있어, 이 말이. 뭘까요? 보이시나요? 뭐라고요? 자기입니다. 자기.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존재가 누구냐? 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시고 목숨 버리셔야 돼요. 두렵죠? 누가 두렵죠? 자기가 두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셔야 돼요. 너무너무 힘겨운 일이지만 그러셔야 됩니다. 두렵죠? 거부되죠? 누가요? 자기입니다. 어떤 목회자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제가 40년 목회를 하는 동안 땅 문서 갖다 바치고 돈 갖다 바쳤지만 자기 성격 갖다 바친 사람은 못 봤다는 거예요. 가장 방해되는 게 누구라, 가장 거부하는 게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라니까요. 자기 소유를 버리는 자를 가장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자기라는 겁니다. 자기. 그래서 이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가장 거부가 되는 게, 가장 그 걸림돌이 되는 게 누구라고요? 자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뭐라고요?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나요? 자기 개혁이라고 하죠. 자기 갱신이라고 하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내랑 연애할 때, 그 아내가 그 6개월 정도 만나지 말자고 저한테 통보를 했거든요. 제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많이 상했겠죠? 너무 사랑했는데 만나지 말자고 하니까 너무 많이,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만나지 말자고 하면 그냥 만나지 않아야죠. 그리고 나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신 건 이삭이 너의 연애 관계야. 그것을 나한테 맡겨라.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거부했습니다. 뭐라고 거부했냐면, 하나님, 이 연애는 제 연애입니다. 하나님 연애 아니고 주님이 연애 아니에요. 주님의 연애 아니에요. 그건 제 연애니까 상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거부한 거죠? 자기가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다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의 요한복음 13장 말씀이었어요. 너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뭐라고요? 지금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만 나중은, 이후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관계를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그때 제 마음은 맡겨드리는 건 아니었어요. 끝낼게요. 포기하겠습니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또 다른 극단으로 가버린 거죠.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 자기라는 게, 이 자신이라는 게, 자아라는 게 그래요. 그래요. 맡기라고 주님은 말씀하는데 포기해버리잖아요. 거부하는 거거든요. 거부하는 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6개월 후에 정확하게 제가 그 지금 당시에 연애했던 그 아내로부터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을 고백받았다. 제 개인 얘기를 오픈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알리라라는 게 6개월 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쵸? 6개월 후에 이루어졌을 때 저의 느낌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좋아진 거예요. 예?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거부할 때는 예수님이 굉장히 싫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게 너무, 너무, 너무 부담되고, 그래서 거부가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도 싫어지고, 예수님도 싫어지고, 그런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가 바뀌었다고요? 자기가 바뀌었잖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가 바뀌었어요? 자기가 개혁됐잖아요. 자기가 새롭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이 있기를 소망해요. 강의 정리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도 세 가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얘기하셨죠. 제자도에 대해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그 다음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다음 뭐죠? 자기 소유를 버리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제자의 길은 모르고서 따라 나서는 거예요. 따라 나서는 거. 따라 나서는 거. 예? 그래서 제자라는 존재는 도상의 존재라고 그랬거든요. 길 위에서 길 가면서 되는 존재. 예? 따라 나서면서 제자가 되어가는 그런 거죠. 그 따라 나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르고서 따라 나서는 거예요, 제자에게. 알고는 못 가죠, 이거 어떻게. 그럼 어떻게 따라 나설 수 있죠? 어떻게? 네. 예수님께 가는 건데, 예수님께 가려면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좋아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과의 관계겠죠. 어떻게 예수님이 좋아질 수 있죠? 예. 한 가지입니다. 자꾸 예수님 바꾸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번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개혁, 자기를 바꾸어 가면서 진정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길을 이 자기 개혁을 통해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